드디어 도착했다. 여기서 이틀 지낼 겁니다. 예. 12시간 기차, 12시간 야간 버스, 총 24시간을 달려서 시와에 도착했습니다. 예. 이집트에 온 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대부분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여행지 시와로 향하게 되는데, 기차를 탔고요. 솔직히 세컨이나 퍼스트나 그게 그건 것 같아서. 하이. 아니야. 아무튼 그냥 세컨으로 끊을까. 이제 이거 타고 거의 밤새도록 이제 달릴 예정입니다. 네. 엄청난 동선을 뚫고 거기로 갔다 온 이유는, 여기 온 이유는 소금 호수라고 온몸이 둥둥 뜨는 그런 호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24시간을 달려왔다는 거. 잘 먹었다. 일단 밥 먹었으니까 ATM에서 돈을 조금 뽑아야 됩니다. 지금 오늘 투어 할 거랑 나중에 그 버스비랑 생각해보니까 이 돈을 좀 뽑아야겠더라고. 그래서 ATM을 찾고 있습니다. ATM 어디냐? 여기는 뭔가 약간 카파도키아 느낌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집트의 흔한 은행 비주얼. ATM 짜잔. 돈 뽑는 것도 마지막이다. 이집트에 파리가 많은 이유, 쓰레기를 주체를 못해. 주체를 쓰레기통 자체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저렇게 마구잡이로 버리는 것 같거든요. How can I get on? 아, 예. 처음 타보는데. 오, 어머 세상에. 오, thanks. 오, 편하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아, alright. Yeah. 아, 여기 캠프가 있다고. Yeah. 캠프. 완전 찐 사막이네, 찐 사막. 오. Yeah, it's cold one. Okay. Soft one. 와. You can't. 일단 수영도 수영인데 저 위에 갔다가 수영을 하든가 뭐 스키잉을 하든가. 오케이,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저런 산 한 번쯤은 올라가 줘야 되지 않겠냐면서. 와, 근데 생각보다 이 산이 엄청 높네. 아, 그 저런 데서 이제 막 샌드보드 타고 막 그러는 거겠지. 올라가는 게 되게 빡세다고 해가지고, 뭐 빡세다면 얼마나 빡센데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거 지금 모래가. 일단 맨발로 가는 게 차라리 더 낫겠다. 아유, 씨. 한번 밟을 때마다 발 전체가 푹푹 꺼지네, 몸에. 아, 씨. 도착. 미쳤다. 와. 와. 대충 이런 느낌. 끝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이렇게. 모래 입자가 되게 곱네. 봐봐. 우와. 대박. 야, 이거 보일란가 모르겠네. 여기 해가 있고 저기 달 떴음. 오호. 여기는 전기도 안 들어오니까 별도 잘 보이겠지. 오늘 드디어 소금 호수로 가는 날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0분. 호스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한 3시쯤에 갔다 오면은 시간대가 딱 맞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밥 먹고 일하다가 시와 갔다 와서 다시 카이로로 돌아간다 가 일정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은 밥 먹으려고 미리 찾아놓은 레스토랑 가는 중인데 찾아왔는데 닫았네. 24시간이라더만 구글맵이 종종 안 맞을 때가 있어. 아, 이건 또 다른 데 또 찾아서 가야 된다 이거. 아하하. 이거 참 아침부터 번거롭게 됐구만. 결국 여기로 다시 옴. 여기 현지인한테 추천받은 식당이거든요.
맛이 나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좀 다른 거 시켜보려고. 네, 추석 잘 보내시고 건강이 최고라고. 다들 잘 재밌게 놀다가 한국 가면 보자. 질추 질추 질추. 아, 안녕. It's okay? Yeah, thanks. 내 이집트 여행의 마지막 사치가 아닌가. 치킨 라이스랑 후무스랑 뭐 이런 머시갱이들 얘 다 합쳐가지고 이거만 해도 65파운드인가? 그럴걸? 여러분들 정신없이 휘적휘적 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아, 왜냐하면 이집트에 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파리가 하도 많다 보니까 비비지만 않으면 먹게 되는 그런 경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맛은 좋은데. Is it your friend? The same hostel. Ah, same hotel. Oh, I see. What is your name? Again? Luis. 네, 스페인에서 루이스 씨랑 함께 시바 호수 갑니다. 와, 미쳤다. 이게 다 허연 게 다 소금인가 봐. 왼쪽은 이런 느낌. 완전 다른데? 아니, 지금 소금 호수 도착했는데, 야, 물 색깔 미쳤네. 아니, 근데 내가 기대했던 비주얼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소금 호수가 이렇게 있고, 뭐, 이 주변에 하얀색 다 이렇게 칠해진 그런 멋있갱이를 기대했었는데. 예상보다 살짝 아쉬운 비주얼이었지만, 이왕 왔으니까. 수영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 했어. 오, 야, 물 찼다. 우와, 아, 시원해. 지금 내 앞에 약간 이런 느낌. 오, 와, 야, 이거 바로 뜨네. 우와. 세상에 지금 이런 느낌이라니까. 와, 오, 발이 안 닿인다. 발이 안 닿아요. 근데 둥둥 떠 사람이. 오, 짜. 아, 진짜 짜다. 어우. 나 여기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클레오파트라가 목욕했다는 오아시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아, 여기서 그냥 내려가면 되는구만. 아. 야, 지금 너무 처참한데. 얼른 시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물 깨끗해 보이는데? 오. 오. 이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들어갔었는데. 오. 생각보다 물이 너무 깊었다. 물을 좋아하고 수영도 할 줄 알지만 이 순간만큼은 내가 정말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물 앞에서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곧잘 적응을 했다는 것.
Right, guys, thank you so much. We will go to bus station also. Yeah, bus station. Yeah, we will go because I have stuff to send to my ex. 마지막까지 신세 지는구만. There is a lot. 시와 잘 있어라. 난 간다. Bye bye. 15번. 아무튼 지금 여기 카이로역 있고 아직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I already got a ticket. Yeah, thanks. 이 근처에 나이트 마켓이 있거든요. 마켓이 있어서 잠깐 구경 좀 하다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짠. 이 생각보다 볼만하더라고. 예전 두 번째긴 한데 아무튼 뭐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이집트 수제 작품들 뭐 물건들 이렇게 파는 것 같고 뭐 이런 뭐 시갱이들을 팔고 있답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좀 중간중간에 휑한 모습이 있기는 한데 아스완에서 특히 딱히 할 거 없으면은 이런 데 와서 좀 구경하다가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러저러한 볼거리들이 있다. 역시 낮보다는 밤이 더 활기차구만. 뭐 저런 멋쟁이들이 있고. 아 진짜 저런 애들 너무 많다 진짜로. 이제 일일이 대꾸해 주기에도 너무 좀 귀찮은 그런 멋쟁이가 있다는 거. 아 그냥 얘들이 그냥 인종차별을 하려고 막 차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게 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가끔씩 졸라 빡치면 좀 급발진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뭐 생 까면서 다닌다는 점. 아우 수강 원 수강 두 수강